3세대 K5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펙터 킴입니다. 지금은 K5, 신형 출시된 K5를 타고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K5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풀체인지가 돼서 나왔는데, 기존의 K5도 워낙 차는 나름 괜찮은 차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차가 바뀌면서 이 차가 어떤 성능을, 또 주행 성능, 승차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한번 시승을 하면서, 겉모양은 사실은 디자인적인 면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워낙 크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고, 사실 주행이 있어서가 더 사실 궁금했거든요. 외형이야 새로 나오면 당연히 바뀌는 게 맞고, 한데 이제 엔진이나 미션이나 차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이 차가 또 어떨지는 또 궁금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차의 바디 프레임 자체는 소나타랑 동일한 바디 프레임을 쓰고, 또 엔진이나 미션도 다 동일한 걸 쓰기 때문에 소나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또 이제 차라는 게 또 약간만 달라도 다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또 소나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K5가 이번에 출시 새로 되면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타면서 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 프레임은 소나타에 처음에 신규 적용되면서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새로 만든 플랫폼이 적용이 똑같이 됐고요. 그리고 뭐 미션이나 엔진도 소나타랑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트림 2.0, 1.6 엔진하고 LPI 엔진하고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6 터보 엔진, 가솔린 엔진입니다. 마력은 180마력, 토크는 23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앞서서 바로 이 K5가 출시되기 전에 소나타도 1.6 터보 엔진이 장착된 모델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엔진과 미션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 제가 소나타는 1.6 터보 차를 아직 타보기 전인데 K5로 해서 먼저 타보면서 어떤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 터보 엔진에는 소나타도 그렇지만 K5도 동일하게 미션은 8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2.0 엔진에는 전부 다 6단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1.6 터보에만 8단 미션이 적용이 돼서 2.0 엔진 달린 차들한테는 미션이 6단 들어간 게 좀 아쉬울 수 있는데, 1.6 터보에는 오히려 또 8단이 들어가서 미션에 대해서는 1.6 터보 엔진을 선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하면서 2.0에도 8단 미션이 적용될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대 기아차 중형 세단 최초로 지금 1.6 터보 엔진에는 소나타 터보에도 들어가지 않은 19인치 타이어와 휠이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가 먼저 적용을 하고 기아가 적용하면 좀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텐데, 지금 반대로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기아에는 19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소나타에는 적용이 안 된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인지가 더 크면 성능적인 면에서는 또 좋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승차감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비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K5 1.6 터보 8단 미션 그리고 19인치 휠이 장착된 지금 K5가 어떤지 지금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금 시승 시작해서 지금 한 30, 40분 정도 계속 타고 있고, 시내 구간을 빠져나와서 이제 고속도로를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번 플랫폼이 바뀌면서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도 또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유리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유리까지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프레임 바뀌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음적인 부분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크게 막 좋아졌다고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모르겠고, 진동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나아진 느낌이긴 합니다. 뭐 프레임이 좀 더 좋아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프레임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수치도 좀 향상되고 뭐 이렇게 됐을 테니까 좀 나아졌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핸들링 면에서는 뭐 좀 이렇게 약간 조향각이 좀 작아진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민첩하게 좀 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살살살 움직일 때 차가 같이 좀 빨리 움직이다 보면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가속감인데,
1.6 터보가 장착이 돼서 뭐 마력은 180마력. 이 K5 중에 1.6이 2.0에 비해서 당연히 터보가 달려서 그럴 수 있겠지만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치는 조금 있어요. 확실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4기통에 배기량도 1.6이고 하니까 힘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달려보면 약간 한계치가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지금 8단 미션인데 뭐 막 직결감이 막 딱딱 뭐 듀얼클러치다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변속 충격이 우선 되게 없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 패드 시포트도 달려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션에 또 적용이 돼서 소나타는 버튼식이 적용이 됐는데 K5에는 지금 다이얼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버튼 뭐 요즘에 미션을 이렇게 뭐 조작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공간 확보라든지 편의성 때문에 좀 이렇게 바뀌곤 있는데 현대는 버튼식이고 기아는 지금 다이얼식을 선택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버튼식보다 이 다이얼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는 건 사실 한 동작이잖아요. P, 뭐 D, R. 근데 다이얼은 이렇게 움직임을 주게 되니까 기존 미션하고도 모양 자체는 틀리긴 해도 뭐 약간 체결되는 느낌도 좀 더 나은 것 같고 저도 버튼식을 조금 경험을 해봤지만 버튼식보다는 그래도 다이얼식이 아직까지는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요 차만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승차라서 근데 지금 가속하고 할 때 조금 소음 배기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배기음이 이렇게 딱 썩 좋게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좀 이 시승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고속이나 아니면 가속을 위해서 엑셀을 밟아서 전개했을 때 배기음이 조금은 예, 매끄럽지 않게 물론 이제 1.6에서 무슨 배기량이냐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아니면 아예 조용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조금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행 느낌은 뭐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가속감도 나쁘지 않고 코너링도 나쁘지 않고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외부 소음도 좀 유입되는 느낌도 있고 엔진도 좀 들리는 느낌이 있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배기음이 가장 크게 조금 이참에 문제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지금 옛날 K5랑 또 요즘에 나온 K7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K5에서 조금 진화를 해서 조금씩 당연히 신체가 좋아지겠죠. 근데 기준점이 좀 더 높게 적용을 해서 차를 좀 만들고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K7에 가깝게 조금 더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농담사 말씀드리면 K5보다 K6가 된 느낌이 나게 차는 조금 확실히 좀 좋아진 느낌이 납니다. K7도 탔을 때 K9에 가깝게 좀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 들었었거든요. 근데 K5도 확실히 1세대, 2세대 진화를 하면서 3세대 때는 아예 그냥 프레임까지 바꾸면서 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게 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0은 아직 타보질 않았지만 지금도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그러면서도 지금 스포츠 모드도 아니고 지금 제 일부러 스마트 모드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사운드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리고 과하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건 2.6에 무슨 배기음이나 뭐 이런 거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 1.6이 지금 제 2.0을 타보지 않았지만 1.6에서 이 정도의 가속감이나 뭐 이런 미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2.0보다는 1.6을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능 면에서는 당연히 수치적인 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 세제 혜택이 2.0보다는 1.0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낫거든요. 그리고 예전 1.5였지만 이제 1.6까지도 이제 세제 세금 혜택이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는 1.6이 당연히 낫지 않나.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1.6이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예, K5 중에서도 K6
기본가도 그렇고 옵션을 넣으면 더 그렇고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차를 조금 오래 탄다 생각하면은 그 수치는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행 모드는 여기서 다이얼식으로 마찬가지로 미션하고도 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돌리면 스마트 모드, 코어 모드,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까지 총 다섯 가지나 좀 만들어놨고요. 그 모드를 바꿀 때마다 계기판 그리고 센터패시아에 있는 모니터까지도 다 표시가 돼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는 뭐 그런데 에코는 확실히 좀 밟으면 조금은 한 박자 늦게 나가는 느낌이었고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는 조금 확실히 좀 달라요. 스포츠는 확실히 좀 느낌이 미션도 이렇게 변속을 최대한 늦춰서 가속감 있게 만들려고 한 것 같고 컴포트는 뭐 일반적인 느낌이고요. 커스텀은 아직 설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맞춰서 또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여기서는 다른 부 차들에 비해서도 좀 커스텀까지 만들어 놓고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 주행에 있어서도 안전장치들이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쪽에 보시면은 뭐 차로 유지 장치부터 해서 전방 충돌 방지 장치부터 해서 후측방 충돌 방지 뭐 차로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고속도로에서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까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K5에는 고속도로 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그런 기능이 쓸 수 있게끔 이게 뭐 조금 K5를 만들면서 나름 그래도 진짜 디테일하게 좀 많이 신경을 썼구나 그런 게 디자인에서도 보이는데 그리고 이따가도 실내 인텔에서도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성이나 이런 편에서도 나름 신경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크게 불만족하지 않고 이 중형차 이 가격대 2-3천만 원대 가격대의 차에서는 그래도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별 다섯 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까 소음적인 부분 때문에 그거 정도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 한 4개 반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가속되고 잘 돌고 승차감도 괜찮고 미션이나 엑셀링도 괜찮고 근데 단 소음이 2차만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저 이제 조작감이나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1.6 터보에만 지금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티어링 휠이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2.0에는 이제 원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스포티함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1.6 터보에는 이렇게 D컷 스티어링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패드 시프트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기본적인 구성은 기존에 이제 기아 자동차랑 더 다중차 중하고 다 똑같고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어서 조작을 해서 마찬가지 조작이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이 느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금은 산뜻한 느낌 나긴 해요. 재질도 사실 좀 그렇기도 하고 조작했을 때 감도 조금은 아직은 확실히 좀 수입차들한테는 조금은 아직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또 뭐 오토 앤 스탑 버튼도 있고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파킹 버튼이 있는데 이 파킹 버튼이 생김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작감도 지금 주행하면서 작동할 수 없지만 예,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눌렀다 뺐다 물론 다른 차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나름 디자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있는 시트 열선이나 통풍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모드도 앞에 미션 모드하고 똑같이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버튼식보다는 확실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버튼식이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뭐 이렇게 맞서 조절하게 되고 하는데 다이얼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통일감 있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 조작감도 훨씬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앞에 계기판이나 여기 모니터나 또 여기에도 따로 이렇게 지금 에어컨디션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도 다 화면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서
치아도 편하고 조작감도 좋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지 시등하고 와이퍼 조절 장치도 나름 디테일하게 지금 신경을 써놨어요. 이런 부분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차선 이동할 때 이렇게 과거에 K9에만 달리던 사이드 카메라까지 들어와서 좌우 다 들어옵니다. 정보를 확실하게 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데 도움도 되고 나름 디테일 면에서 충분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게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나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따가 인테리어 쪽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